안녕하세요. 배구의 모든 것의 간지아입니다. 오늘은 오버핸드 서브의 스탠딩 플런트 서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반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으로 공을 잡고요. 엔드라인이 있겠죠. 엔드라인에 기겠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나란히 하고요. 정면을 의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손을 먼저 드는데 이때 자기가 히팅할 손을 먼저 드는 거예요. 들고요. 던지고 왼발이 나가고 히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른발이 앞에 있거나 왼발이 앞에 있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점은 던지고 왼발이 나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순서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해보세요. 먼저 양발을 앞으로 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발을 앞에 놓거든요. 손을 먼저 들고요. 던지고 왼발을 다시 딛습니다. 자, 오른발을 앞에 놨다면 다시 왼발. 왼발을 앞에 놨다고 해도 다시 왼발을 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들고 던지고 왼발 히팅. 이해되시죠? 다시 손을 들고 던지고 왼발 히팅. 자, 이제 치고 나서 오른발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순서에 따라서 반복 운동을 하시면, 반복 연습을 하시면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서브가 넘어가실 거예요. 특히 건장한 남자분들은 이 순서만 지켜서 던지고 왼발 히팅 하시면 공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공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자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손으로 공을 잡고요. 오른발이 앞에 있거나 왼발이 앞에 있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발을 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심이동 때문에 그런데요. 자, 공을 잡았을 때는 중심이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그리고 다시 공을 던진 다음에 왼발 딛는다고 했죠. 이때는 중심이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시, 자, 중심 이동. 공을 잡고 던지기 전에는 중심이 뒤에. 던지고 나면 중심이 앞에.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심 이동을 잘 활용해야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 이동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중심 이동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중심이 있을 때 다리를, 앞에 있는 다리를 들고요. 다시 다리 내려놓고 앞으로 중심 이동할 때는 뒷발의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들고 놓고 들고 놓고. 이해되시죠? 뒷발 중심, 앞발 중심.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발 중심, 앞발 중심.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엉덩이의 위치예요. 엉덩이 위치. 엉덩이 위치 보세요. 자, 제가 뒷발 중심일 때 엉덩이 위치는 뒷발에 이렇게 나란히 하게 됩니다. 앞발의 중심일 때도 엉덩이 위치는 이렇게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발의 중심일 때도 엉덩이 위치는 이렇게 뒷발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들고 놓았을 때 앞발의 중심일 때도 엉덩이 위치는 이렇게 앞발 중심으로 이동하게 돼요. 뒷발 중심, 앞발 중심. 엉덩이 위치 보이시죠? 뒷발 중심, 앞발 중심. 이렇게 해야 중심 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면 공을 던진 다음에 중심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던지고 이동. 이해되시죠? 공을 던지고 이동. 이렇게. 뒷발에 있다가 공을 던지고 이동.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이제 공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스탠딩으로 플로트 서브를 치는 거예요. 플로트 서브는 우회전으로 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을 던지는 것도 우회전으로 던지셔야 돼요. 탑스핀 서브랑은 달라요. 자, 우회전으로 던지는 방법은요. 손끝으로 던지게 되면 스핀을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우회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이 막 이렇게
이렇게 아무 데나 날아갈 거예요. 이거를 일정하게 이렇게 던지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되고 나면요, 공을 좀 더 높게 던지셔야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공을 높게 던지셔야 돼요. 숙련된 분들은 자기의 타점에 맞는 공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을 높게 던지게 되면 공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 공을 일정하게 낮게 적당히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공을 높게 던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은 공을 맞추는 것보다 큰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서브의 핵심은 결국 넘어가는 거거든요. 공을 넘기는 거. 그래서 공을 높게 던지고 큰 스윙을 하는 자세를 만들 때까지는 공을 높게 던지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무의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하면 공을 높게 던지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공을 높게 던지고 나면요, 이제 스윙을 배울 텐데요. 이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왼발 딛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공 왼발을 어디다 딛어야 되냐, 왼발을 어디다 딛어야 되냐. 그 왼발은 공이 떨어지는 위치에 옆에 두시면 돼요. 자, 공이 떨어지는 위치에 옆에 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공이 떨어지는 위치, 요런 느낌인 거예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잘못된 것은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공이 뒤에, 스텝이 뒤에 이렇게 놓는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을 던지고 왼발 딛는 연습. 자, 공을 일정하게 못 던지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왼발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잘못 던졌을 때도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심 이동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던지고 중심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던지고 중심 이동하면서. 한 번 더. 던지고 중심 이동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되고 나면 이제 힙팅만 남은 거예요. 요게 되셔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칠 준비가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윙 자세예요. 스윙. 스윙은요, 원래 서브와 스파이크 스윙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휘두르는 거에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을 테니까 큰 스윙을 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스윙처럼 이렇게 큰 스윙을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을 높게 던지라고 했잖아요. 높게 던진 다음에 크게, 다시 높게 던진 다음에 크게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 스윙을 모티브로 해서 큰 스윙을 만드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파이크 스윙이라는 데 올려놨어요. 동영상을.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손이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보다 마지막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자세는 뭐냐면 손이 먼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밀듯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밀듯이 나가면 이 힘이 없어요. 펀치하듯이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손이 와야 돼요. 요거 지키시면 굉장히 이제 쉽게 공을 넘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공을 맞추는 손의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손 위치는 손가락에 맞추시면 안 돼요. 손목도 안 돼요. 그냥 손바닥. 손바닥에 맞추신다고 보시고요. 서브를 따라 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특히 여성분들은요, 주먹을 쥐고 연습을 하세요. 주먹을 쥐고 연습하면 무게중심 이동도 쉽고 어깨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해서 칠 수가 있어요. 손목도 잘 안 꺾이고.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 치시는 연습을 한 다음에 손바닥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딩으로 플로트 서브 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꿀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제가 꿀팁을 지금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먹을 쳐서 제가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힘이 없으신 분들은 주먹을 치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주먹을 쳐서 넘긴 다음에 손바닥으로 치면 안 넘어가고 주먹으로 치면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보시면 돼요. 저 따라해보세요. 자, 주먹을 이렇게 접으세요. 자, 깍! 세게. 주먹 한번 찍어줘. 주먹을 이렇게 깍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힘이 어떻게 들어가죠? 주먹에 깍 힘이 들어가죠, 그쵸? 이때 손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목. 자, 손목. 손목이 꺾여져요, 안 꺾여져요? 안 꺾여지죠, 그쵸? 주먹에 힘을 주기 때문에 손목이 안 꺾여져요. 근데 손바닥 이제 펴보세요, 바로. 힘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100%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졌다가 다시 손을 이렇게 펴면 손목에 힘을 어떻게 주지? 라는 것을 까먹었다고 생각하신 만큼 힘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서브가 안 넘어가는 이유는 주먹으로 치다가 손바닥으로 치면 서브가 안 넘어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손목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야구 배트가 말랑말랑한데 홈런을 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깡깡하게 졌을 때는 손목이 안 꺾이잖아요. 공이 이렇게 맞아도. 근데 손바닥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즉 이 말은 손목에 힘을 주고 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힘, 손목에 힘, 이걸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시면 안 좋아요. 이렇게 모아서 딱.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가르칠 때 약간 이런 모양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 코치님들 이런 모양으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더라는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제 대부분 프로에 가면 다들 프로 정도 되면 다들 이렇게 치시죠. 서브를 잘 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치시죠. 이렇게 치시는 이유도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경험으로서 아 내가 이제 손바닥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으로 터득을 먼저 하려면 주먹을 폈을 때도 손목에 이렇게 힘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에도 제가 꿀팁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서브가 안 넘어가시는 이유, 왜 안 넘어가는지, 공을 앞으로 던지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